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 출시하는 아이폰 14에 대한 최신 루머들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는 4개의 라인업으로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출시하게 됩니다. 미니가 사라지고 아이폰 14 맥스로 대체가 되는 거죠. 아이폰 14는 6.1인치, 아이폰 14 맥스는 6.7인치, 아이폰 14 프로는 6.1인치,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6.7인치. 이 중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시 프로 라인인데요. 이번 프로 라인에는 애플이 계속 사용해왔던 노치가 사라지고 드디어 변경된 디자인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다만 우리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봤던 단일 펀치홀은 아니고 세로로 긴 알약형 펀치홀과 함께 꽤 큰 펀치홀이 두 개 들어갈 것이라 합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 그리고 출시를 앞둔 아이폰 14 프로 맥스 두 기기 간 디스플레이를 비교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노치와 비교했을 때 펀치홀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습니다. 이렇게 보면 펀치홀의 크기가 커서 아주 드라마틱하다까지는 아닐 수 있겠다 싶지만 실제로 제품을 봤을 때 이 변화는 상당히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자면 베젤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좌우 하단 모두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 다만 상단 부분은 그것과 비교해도 더 공간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번 아이폰 14가 세로로 좀 더 기기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폰에 왜 이렇게 노치 이번에도 알약형 펀치홀처럼 상단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만드냐 하실 텐데 아무래도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 때문이겠죠. 최근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 업데이트를 봤을 때 처음에는 애플워치를 통한 페이스 아이디 마스크 잠금 해제 그 다음은 단독으로 마스크를 쓰고도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가 가능해졌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애플이 다시 지문인식 잠금 해제를 넣는다기보다는 알약형 펀치홀을 넣으면서도 페이스 아이디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다음은 아이폰 13 프로의 CAD 렌더링 자료를 보면 카메라 범프의 사이즈가 전작보다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께도 전작보다 두꺼워졌으며 크기 자체도 가로 세로로 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번 14 시리즈는 고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더 좋은 카메라 성능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현재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이폰 카메라라 이번 14 시리즈가 출시한다면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능과 별개로 분명 디자인 부분에서 카메라 범프가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맥세이프 액세서리 호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2 프로에서 아이폰 13 프로로 넘어오면서도 크기가 커졌는데 이 때문에 호환되지 않는 맥세이프 서드파티 액세서리들이 있었거든요. 정품은 딱 맞게 설계되었지만 현재도 프로 사이즈에 딱 맞게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게 많아서 실제로 카메라 범프의 크기가 변경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호환이 가능하게 나올지도 궁금해집니다. 물론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14 시리즈는 세로로 살짝 길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호환이 가능하게 출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한 루머를 모아서 전달해드렸는데요. 확실히 이제 출시가 다가오고 있고 또 꽤 큰 디자인의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아이폰 14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